첫 번째 문제, 문제 풀어라 그랬으니까 풀어 왔겠지. 첫 번째 문제, 다음 작품의 새의 의미로 이렇게 물어보면 시어의 함축적 의미, 따릅니다. 함축적 의미, 시적 의미, 내포적 의미, 포괄적 의미, 원관념,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라고. 그냥 뭐 여기서는 그냥 의미로 물어봤는데 새의 의미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 작품은 박남수의 새라고 하는 작품이죠. 박남수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거 이미지스트, 이미지스트, 다음에 모더니스트. 박남수가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알아놓으면 좀 편해. 누구 제자라고? 김광균 제자라고. 그러니까 정지용의 제자가 김광균, 김광균의 제자가 박남수, 박남수의 제자가 전봉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사제지간은 거의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스트로는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맥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다음에 박남수의 주제의식은 순수와 자유. 대체적으로 이 시인들이 그 주제의식이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다 순수한 거 좋아하고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자, 작품 봅니다. 먼저 작품을 보기 전에 하여간 여기 지금 작품명과 작가명이 게재가 돼 있지 않지요. 일단은 시험지에는 선택지부터 보세요. 문제를 풀 적에 이런 경우에는 자연의 생명력, 다음에 순수성, 다음에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다음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사물의 꿈이 묻는 상태. 이 작품이 박남수 작품이라는 걸 아는 학생들은 바로 답이 나와, 선택지에서. 거의. 지금 예를 들어서 박남수의 작품이다, 이게. 뭐 제목까지는 모르더라도 이거 박남수 작품인 것 같아. 이거 박남수에서 뭐 박남수 작품 해봐야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작품이 몇 가지 안 돼요. 아침 이미지. 딸의 아침 이미지. 다음에 종소리. 다음에 요 작품 새. 중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작품은 종소리라고 하는 작품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박남수라는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만 캐치를 하고 있다면 작품 관계없이 일단 2번 다음에 4번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맞는 답들이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1번 3번 싸움인데 어차피 자연, 시에서 말하는 자연은 순수함의 공간이지.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떨어져 나가요. 작품 봅니다. 하늘에 깔아놓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토에서나. 여러분들은 그 비말 감염의 위험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라 읽긴 읽는데 너무 큰 소리로 읽지 말고 이제는 내가 큰 소리로 항상 읽으라고 그랬는데 침이 안 튀는 정도로만 읽으세요. 그래도 작품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 시가문학 작품 같은 경우 현대시든 고대시가든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배웠잖아. 그런데 기억하는 시가 몇 편 안 돼. 그죠? 왜 그럴까? 눈으로만 해서 그래, 눈으로만 자꾸. 그래서 시가문학 작품들은 되도록이면 짧으니까 본인이 공부할 적에, 소리를 내서 좀 읽고, 또 정독실 같은 데 소리 내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는 뭐 못 하니까 못 하지만 가끔씩 쉬는 시간에,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꼭 영어책이나 국어책을 들고 그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제 모교에 그 모교가 저 보문산 중턱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프로야구 중계할 때 보면은 그 저 카메라가 외야를 비출 때 거기 산이 하나 보여. 보문산이 그 보문산이 보이면서 보문산 중턱에 학교 건물이 하나 쭉 보이. 그게 우리 학교야. 내가 나온 학교. 그 산 중턱에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팔각정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거기 그냥 혼자 국어책이나 영어책을 갖고 가서 특히 이제 그 우리 고등학교 때는 여름에 오수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 나는 낮잠을 잘 안 자거든.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들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로 아무 뭘 그걸 외우겠다라는 무슨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큰 소리로 국어책과 영어책을 그냥 소리내서 읽었던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 책이 외워졌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가로놓기 문제가 많아서 가로놓기 영어도 읽으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들어가 단어가 이렇게 자주 읽어봐가지고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그 공부가 굉장히 국어 영어 공부는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읽은 거. 그래서 이 시가문학 작품은 여러분들 틈틈이 바깥에 나오셨을 적에 쉬면서 소리 내서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이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예, 실은 이 작품의 원문을 보면은요, 그 작가가 연표시를 해놨어요. 로마 숫자로. 근데 여기서 빼놨는데, 자,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이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새가 노래하는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요. 그래서 박남수의 작품을 대할 때, 어떤 작가의 작품을 대할 때는 그 작가가 잘 알려진 작가고 우리가 주제의식을 알고 있다면 그 주제의식을 작품에다 대입을 시켜고 주제의식이 그 작품을 푸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때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노래를 해. 우리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꼭 점수를 봐. 100점 나오면 만 원짜리 이렇게 붙이죠. 침발로 가지고.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가서 보면 참 재밌는 풍경이 그려져요. 하여튼 60점인가 70점 이상 맞으면 이론 시험은 합격이잖아. 합격만 하면 되잖아, 그냥. 70점 맞춰서 합격을 하던 72점 맞춰서 합격을 하던 합격만 하면 되는데 거의 점수를 꼭 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자기 100점 맞았다고 되게 좋아해. 100점 맞아서 합격되나 70점 맞아서 합격되나 어차피 운전면허 시험은 합격이고 수석 합격하면 뭐 장학금 줘요, 그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점수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한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거지. 순수하다는 거지. 순수하다는 거. 결국에는 얘기는 거기서 얘기가 돼. 다음에 2연 읽어봅니다.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지금 모르면서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1연, 2연 계속. 그러면은 이 시에서 키는 뭐야? 모르면서요, 모르면서. 뭐 하는지도 몰라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 즉,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고, 그냥 사랑하고, 즉, 무조건적인 사랑. 3년 읽어봅니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이 작품은 귀납 추론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추론법으로 본다면. 가끔 이 작품이 나오면 생뚱맞게 시를 출제해놓고 추론법을 묻는 문제가 나와, 이 작품이. 그래서 1년, 2년에서 예를 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3년에 가서 이 1년, 2년에서 새가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하고,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사랑하는, 그거에 대해서 종합하는 결론이 나와, 3년에.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3년이 1년, 2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아. 의도가 없어. 다음에 지어서 교태로 지어서 가식적이지 않아. 또 가식이란 단어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 3년이 이 시의 주제연이 되게. 다음에 사연에 가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 작품은 보통은 기승전결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승전 전 부분이 전 무슨 전자예요, 그게? 구를 전자예요. 변한다는 뜻이죠. 변한다. 그래서 시는 기승전결 구성법으로 갖고 있고 전 부분에서 전환이 돼. 변해, 조금. 그러니까 소설도 읽어봤을 적에 소설이나 영화도 읽어보거나 또는 봤을 적에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반전이. 그러니까 시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기승전결의 어느 부분? 전 부분이야, 전 부분. 그런데 이 시는 오히려 기승전결 구성으로 해놓고 나서 결 부분에서 마지막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포수는 시작,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새에 지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이때 납은 바로 물질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박남수 시인도 모더니스트예요. 다시 한번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예사조 중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 문명의 폐해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이 우리 인간의 순수성을
아사 같다라고 규정을 하고 물질 문명의 폐해를 지적하는 그러한 문예사조가 쉽게 말하면 모더니즘이에요. 이 모더니즘과 비슷한 게 소설에서는 바로 사실주의야. 자, 그래서 포수는 한 덩이 나부로 해서 나비, 물질 문명, 뭐 무기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이때 순수는 새가 되겠죠, 새. 매양, 매양, 항상.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는 이미 순수성을 잃은 것. 그러니까 순수해지려면 순수라고 할 때는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화원에서 팔고 있는 꽃다발 밑에를 싹둑 자른 거지, 뿌리를. 그러니까 걔는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러니까 걔, 박남수 선생 입장에서 본다면 그 꽃다발도 순수한 게 아니야,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꽃의 시체죠. 우리는 꽃의 시체를 들고 되게 이뻐하고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이 지닌 순수한 가치, 옹호, 요 정도가 되겠죠. 자연이 지닌 순수한 가치, 옹호. 그 가끔씩 산에 가면 뭐 그 산에 핀 꽃이 이쁘다고 그거를 꺾어 오시는 분도 있고, 다음에 그걸 집에다 심는다고 또 이렇게 그걸 뿌리채 끝까지 파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꽃은 그 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집에 가지고 오면 소용없어.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저 뭡니까 해변에 이쁜 돌이 있어. 바닷물에 잠긴 이쁜 해변이 저기 돌이 이뻐서 집에 갖고 오면 이뻐 안 이뻐? 별로 안 이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쁜 거죠. 그래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 또는 순수성, 다음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사물의 꿈이 없는 상태는 답이 되는데 이 작품은 이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순수함을 지키자, 이 자연을 지키자는 그런 시예요. 다음이 2번, 다음 중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 어떤 문제 나왔지요? 자,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현대사회로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고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 생활 속의 미덕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랬는데 끝에 서술어가 지금 뭘로 끝났어? 의존명사로 끝나고 있어요. 그죠? 점이다라고. 그러면 앞에 의존명사 있어야 돼, 주어 자리에. 이거는 그냥 점이다 빼고 잃어가고 있다. 요 정도로만 가도 돼요. 다음에 2번. 우리가 끊고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의존명사로 시작되고 있죠?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하고 의존명사 주어가 하나 보이고 있죠? 그러면 뒤에 서술어가 뭐로 가야 돼? 의존명사로 또 가야 돼. 배금주의와 이기주의의 팽배로 할 적에 와가 보이죠? 빨리빨리 저기 병렬구문 확보해야지. 와, 동그라미. 다음에 배금주의와 병렬되는 게 이기주의죠. 그러면 그 뒤에 의, 관용격조사 동그라미.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 팽배로 밑줄. 그래놓고 어떡하러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끄집어내. 인수분해 앞에 있는 명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격조사와 다음에 뒤의 밑줄 친 단어 요거하고 이어보라고. 그래서 배금주의의 팽배 말 되죠? 그러니까 병렬구문은 뭐 맞는 거고. 다음에 전통윤리가 파괴되었다. 서술어에 지금 뭐가 없어요? 의존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요것도 틀리게 되는 거고. 뭐 굳이 바꾼다면 파괴되었다는 뭐 것이다 또는 파괴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정도로 의존명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3번,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할 일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굳이 이렇게 끊는 게 잔뜩 안 끊어도 돼. 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 이렇게 끊고 다음에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게 하나의 구야 구. 한 덩어리 요게 할 일은 끊고 다음에 윤리와 도덕의 재무장이다. 역시 윤리와 도덕의 재무장에서 병렬구문이 보이죠. 똑같이 아까처럼. 그래서 윤리의 재무장, 도덕의 재무장 크게 문제 없죠. 다음에 요 3번은 주어 서술어도 해야 할 일은 뭐요? 재무장이다. 크게 문제 없죠. 다음에 4번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까지는 큰 문제 없네요.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할 적에 서술어가 지금 즐기다 다음에 지니다가 나왔는데 서술어 누가 즐겨 문학을 다음에 누가 본능을 지녀
그 누구가 없죠, 그죠? 아무리 일반인 주어를 생략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생략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자,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예. 허생원이 나기가 나오는 거 보니, 허생원하고 낙이 나오면 뭐 메밀꽃 필 무렵이지, 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예. 꼭 읽어봐야 되는 작품이죠. 꼭 알아둬야 되는 작품. 예. 여기 허생원은 숨이 차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할 적에 바로 앞에 문장이 답이 되는 문장이요. 지금 읽었던 문장 중에 밑줄 친 기억 문장 바로 앞에 허생원은 숨이 차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물어볼 적에는 그 주변, 그 앞뒤를 보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정답은 힘에 붙이다. 이게 답이 되죠. 힘에 붙이다. 그러니까 젊어서 다닐 적에는 별로 힘든 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힘에 붙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여러분들 정도 나이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힘에 붙이는 나이는 아니에요. 저도 30대 때그 학원가에 데뷔를 해가지고 30대 때 제가 일주일에 수업 시간 기록이 제 최고 기록이 84시간까지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84시간 수업하려면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중에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돼? 계산해 보세요. 거의 초인적인 그런, 30대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한 4시간만 해도 허덕허덕 해요. 이제 나이가 알리죠, 이렇게. 다음에 4번 갑니다. AD를 대체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보러는 AD. 역시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 실제로 이 어휘 문제가 잘 틀려요.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 다른 건다 맞추는데도 어휘 문제, 그러니까 20 문제 중에 하나 틀리는 학생들 대부분 틀리는 거 보면 거의 19명이 어휘 문제 틀리더라고. 자, 봅시다. 1번 지식을 획득하는 제3의 방법은 그러면 앞에 이 지문 앞에 뭐가 나왔겠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나왔겠지, 그죠? 그래서 지식을 획득하는 제3의 방법, 요게 이제 제재. 방법은 뭐가 있다? 연구와 터득. 요 단어가 중요하겠죠? 연구와 터득. 배움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이지만 터득은 자력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향하여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두 번째 문장에 쓰고 있는 서술 방식이 뭘까? 대조죠, 대조. 배움은 수동적인 거, 터득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A, 아직 알지 못하는 뜻의 한자어 미지의, 맞죠, 미지의. 다음에 이것은 능동적이요, 적극적인 지식 획득의 방법이니 할 적에 뭐가? 터득이. 이것이 지시하는 대상은 뭐예요? 터득이. 수학에 비하여 그 노력은 막대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 장점도 있어. 근데 단점이 뭐예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잖아. 자기 스스로도 할수 있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지문 우리 시험 문제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지문이죠. 다음에 이미 알고 있다. 기지라고 돼 있는데 한자어로 기자가 무슨 기자? 이미 기자, 알지자. 그래서 기지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물건을 우리가 흔히 기성품 그러죠. 기성품.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나오는 물건을 기성품. 그래서 그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수제복을 만드는 집들이 있긴 있어. 양복 같은 거 수제화 만드는 집이 그거는 이제 내가 직접 가가지고 사이즈를 재고 그죠. 그리고 일단 예전에 양복을 지을 때는 양복점에 가가지고 사이즈를 재고 그리고 그 가봉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봉이란 말 있어. 가봉. 가봉이라고 해가지고 그 양복을 짓는 분이 언제쯤 오세요? 그러면 대충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이제 껍데기만 만들어 놔. 옷 껍데기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입어봐. 맞나 안 맞나. 그걸 이제 가봉이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고칠 거 고치고 자기 옷에 딱 그러니까 옷을 사람 몸에 맞추는 거지. 그럼 맞춤 양복이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백화점이나 또는 뭐 옷파는 데 가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옷을 입어보는 거지, 그지? 물론 입어보는 것도 결국에는 옷을 내 몸에 맞추는 건데, 실질적으로 맞춤 옷에 비한되면 그거는 나를 예를 들어 신발 그 양쪽 발이 크기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 가끔씩 보면. 근데 기성화들, 현재 나와가지고 사신화에 되는 신발들은 다 똑같이 양쪽이. 그런 경우에는 천상 자기를 신발이나 또는 옷에 맞춰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은. 지식과 끈기 있는 실험으로, 실험, 요 단어에 험자. 험자 앞에 말마변이 붙어 있지요.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실험할 적에는 험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한자 문제 잘 나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말마변이 붙어 있다는 거. 그 시험 문제, 요 실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자는 잘안 나오고 험자 가지고 험자 앞에 이제 귀이변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아예 말마변을 아예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부수를 가지고 장난을 쳐, 얘네들이. 부수만 잘 봐둬도 문제 잘 맞춥니다. 또는 추리로서 할때 추리할 적에도 추자, 밀추자. 이때 추자 앞에 변이 뭐가 붙어 있어? 이걸 재방변이라고 그러죠? 이 재방변은 뭐와 같은 한자예요? 손수. 이론반은 502. 이론반이 별로 안 왔나 보구나. 하긴, 이론반이 많이 올 리가 없지. 코로나 때문에, 그죠? 손수. 하고, 다음에 요거 하고. 지방변인데, 지금 금방 까먹었다. 그새. 이거 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하고. 난 지금 갑자기 왜 이게 생각났을까? 이건 소우변인데? 자, 다음에. 근거로 하고, 근거로 하고, 토대로 삼아서 저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무한한 노고와 오랜 세월의 연마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삼단락. 이러한 노작. 할 적에 노자, 힘쓸 노자예요. 노력할 때 쓰는 노자하고 달라요, 이게. 요 노자는 노동할 때 쓰는 노자예요, 노동. 오케이. 산물은 생산품을 산물이라고 그래요, 생산품. 어떤 일에 따른 결과물, 산물. 아, 씨, 구할 수, 요거 빼놓고 왔구나. 아, 내가 지금 이달락을 빼고 읽었네, 그지? 아닌데? 이달락 읽었는데 왜 그걸 발견을 못했을까? 씨에 비교적 쉽사리 구할 수 있는, 여기는 입수하다. 한자어로 바꾼다면 입수하다로 바꿔야죠. 모색이란 말은 뭔가를 찾다는 뜻이죠. 뭔가를 찾다. 그래서 모색하다란 단어는 이런 경우에 쓰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다. 또 모색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한자 성어가 하나 있죠. 암중모색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암중모색. 따라합니다. 암중모색. 다음에 삼단락. 산물. 산물의 원래 뜻은 생산품, 이런 뜻이야. 어떤 결과. 어떤 결과. 그래서 여기 문맥적 의미로 결정체도 어떤 결과물을 뜻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서적을 읽는다면, 서적이 이제 제재가 되죠. 저자의 장구한 기간의 체험이나 연구를 독자는 극히 짧은 시일에 섭취하여, 섭생,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씹을 섭자. 씹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서적에서 얻은 지식이나 암시에 의하여, 특히 한자가 좀 부족한 학생들, 이제 한 달도 채안 남았는데, 시험이 국가직은, 이한 달도 채안 남은 기간에 한자를 조금 눈여겨봐둬. 내가 지금 눈여겨봐두라고 그랬지, 쓰라고는 안 했어, 그죠? 어차피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시험은, 우리 공시는 한자를 쓰라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직접 한자를 쓰라는, 그죠? 눈으로 보고 판단해. 그래서 그 한자 공부를 지금 당장 일부러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적에, 한자가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두세요.
서적에 얻는 지식이나 암시에 의하여 그 저자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제문이죠. 서적은 어두운 거리에 등불이 되는 것이며 어두운 거리에 등불이 된다. 실은 이 말이 한자성어를 풀이한 말이에요. 한자성어 암구명초. 암구명초. 어두울 암자, 거리 굳자, 밝을 명자 다음에 초촉자. 그래서 어두운 거리에 밝은 촛불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암구명초. 그다음에 험한 나루에 훌륭한 배가 된다. 미진보벌. 요거 한자는 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으로 미진보벌 치면 한자 딱 나와. 정답은 3번이죠. 다음에 5번. 제가 꼭 그 시를 읽을 때만 같이 읽지 말고 그 비문학 지문 중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설명하는 비문학 지문이 있어. 왜 그럴까? 이 지문 자체가 중요해. 이 지문이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전통적으로. 이게 바로 이희승 박사의 독서와 인생. 그때 내가 읽으면, 이 지문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같이.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시험 볼 때, 나 이와 비슷한 지문이 나오거나 이 지문이 나오면 눈에, 이게 머릿속에 확 생각이 나. 자, 다음에 5번 갑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정보 적용하자는 문제죠. 문제 유형은 정보 적용. 비문학은 문제 유형이 딱 세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정보 파악, 정보 추리, 정보 적용. 이때 정보는 제재, 관점, 의도, 이렇게. 자, 보기 봅니다. 사회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규칙 중에서 정보 적용 할 적에 중요한 것은 제재와 관점을 보기에서 딱 찾아야 돼요. 보기에서 제재와 관점을 딱 찾아놔야 돼. 그래서 그 제재, 그 관점, 특히 관점. 정보 적용 문제는 대체적으로 주어진 문장하고 밑에 선택지 문장하고 제재가 달라. 대신 뭐는 같아야 돼? 관점은 같아야 돼. 사회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규칙 중에서 규칙, 제재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붙었으니까 그 뒤가 중요한 거지. 이제 이런 강조구는 버리고 가면 안 돼요. 각 개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상호 간에 여기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다는 산술적인 균형의 정당성.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데 주고받고 하는 거.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는. 그런 사례와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문제를 묻는 거죠. 1번 노동자가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받아야죠. 일을 한 만큼 받는 거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이것도.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면 그에 해당하는 화폐를 지불해야 되죠. 다음에 만약에 지불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돼? 도둑질이 되는 거지.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빌렸으면 반드시 그만큼 갚아야 되겠지요. 4번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구해놓고 그 노약자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지요. 다음 6번, 다음 글의 주제와 핵심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요 글은 고문으로, 소학을 언해했다. 소학이라고 하는 책은 옛날 어린애들이 한 6살, 7살 때쯤 이제 천자문을 배워요, 천자문. 그 천자문을 떼고 나서 다음에 명심보감을 배워요. 명심보감 떼고 나서 배우는 책이 소학언해라는 책인데 이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소자 어린애들이 배우는 이런 뜻이에요. 소학 어린애들이 배우는 책을 한자로 되어 있는 책을 뭘로 언해 우리 언문 한글로 해석을 해놓은 책을 소학언해라고 그러고 이 소학언해라고 하는 책은 그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낸 거. 그보다 더 얇게 책을 만든 게 명심보감이에요. 명심보감은 좀 얇아 책이. 그리고 이제 소학원에는 좀 두툼하고.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제. 맹제라고 읽어야 돼. 제. 자의. 자의가 아니라 맹제. 시작. 맹제 가라사대. 사람이 되이심에 먹기를 배부로 하며 옷을 덮게 하여 편안히 입고 가라침이 없으면 곧 짐승에 가까우실세. 가까우릴세. 형인이 희름홈을 두샤 셜로 해여곰 사도를 해이샤 가르추되 인륜으로서 하시니 아비와 아들이 친오미이시며 님금과 신의 의이시며 남진과 교집이 가레움이이시며 어른과 저문이 차례이시며 버디 믿음이 이슈민이라. 다시 한번 시작. 영어보다 읽기가 힘들죠? 자, 문제는 주제와 핵심어를 물어봤어요. 그럼 뭐부터 찾으면 돼? 핵심어. 핵심어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야, 그죠? 주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쓴 글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글 속에 단어가 있어. 자, 맹제, 맹자가 가라샤대 말을 하기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맹자가 한 말이에요. 사람이, 도가, 이때 이 모음은 다 주격조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 만들어진 책인데, 중세국어 시기에 주격조사는 뭐 하나밖에 없었다? 이나 또는 앞에 이응을 뺀 이, 요요요요 이 모음. 그리고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는 언제 나타났다?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납니다.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는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격조사 현대국에서는 이와 가 쓰이고 있고, 그렇다면 보조사,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이는 보조사 은, 는은 언제 나타났다? 기록에 의하면 중세 이전서부터 쓰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언제부터 쓰였냐면 향가, 향찰 표기 때부터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사 은, 는은 언제부터? 최소한 신라시대부터 쓰였다. 아마 그 이전부터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으니 먹기를 배부르게 하면 하고 끊어 하며 옷을 덮게 하여 편안히 입고 옷을 덮게 입어서 편안히 입고 끊어 가르침이 없으면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옷을 덮게 입고 편안하게 있지만이야 실은. 해석할 때 있지만 앞뒤가 지금 역적으로 연결돼요. 가르침이 없으면 즉 공부한 게 없으면 가르침이 없으면 곧 짐승에 가까우릴세 짐승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리를세 그러면 도구평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성인이 실음홈을 성인께서 걱정함을 두고 셜로 하여금 사도는 고려시대, 이 글이 나온 게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려시대 얘기가 나오는데, 고려시대의 정일품에 해당하는, 즉, 조선으로 말하면 정승에 해당하는 벼슬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사도를 해이사, 사도를 하여 가르치기를 인륜으로서 하시니, 뭘로 가르쳤어? 인륜, 요게 핵심어죠, 인륜.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르치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교육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비와 아들이 친오미이시며 부자 유친. 아비와 아들은 친함. 이때 친하다는 말은 무슨 뜻?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임금과 신하. 신해는 신하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붙어 있어서 신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하는 의가 있어야 되며 남진과 교집이 가레움이 남진 남편과 교집 부인이 가레움이이시며 서로 가려야 된다. 즉 부부는 유별하다. 남녀가 유별하다 이런 얘기야. 다음에 어른과 저문이 얼우는 지금의 어른. 어른과 저문이 어린아이. 그래서 15세기 국에서 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
어리다란 뜻이에요. 15세기 국어에서 어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석다란 뜻이고. 그래서 15세기 때는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젊다와 늙다 딱 두 단어밖에 없었어, 아래 위로. 근데 지금은 어리다, 젊다, 늙다 이렇게 돼 있죠. 체계가. 그래서 어른과 어린아이는 차례, 즉 뭐든지 찬물도 뭐가 있다고? 아래 위가 있다고. 그다음에 벗, 친구들 사이에서는 믿음, 믿음으로 서로 사귀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인륜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교육의 방법이야, 교육의 내용이야, 교육의 필요성이야.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이라면. 여기 소학원의 이 작품은 그 문법, 고전 문법 문제로도 낼 수가 있고, 다음에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7번. 다음 중 단어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요. 철수는 넓이 뛰기 아니라 멀리 뛰기죠. 멀리 뛰기. 넓이 뛰기가 아니라 멀리 뛰기. 그래서 그 지금 소방직이나 다음 경찰직에서 제자리 멀리 뛰기가 있나? 하여튼 멀리 뛰는 게 있긴 있어. 근데 그걸 제자리에서 뛰는 건가? 이렇게 뛰면서 뛰는 건가? 하여튼 있어. 그걸 멀리 뛰기라고 그래. 멀리 뛰기. 다음에 2번. 띠가 같은 사람, 주로 12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을 자취동갑이 아니라 띠동갑. 다 아는 단어잖아, 이건. 띠동갑은. 근데 자취동갑이라는 단어만 몰랐지. 자취동갑은 한 살 차이. 아래 위로 한 살 차이를 자취동갑이라고 그래. 아래 위로 한 살 차이. 뭐 한 살 차이는 거의 동년배죠. 예를 들어서 빠른 70년도 여러분들한테 빠르네. 빠른 90년생, 늦은 91년, 뭐 빠른 90년생하고 다음에 늦은 89년생. 실제로 저도 외사촌 중에 한 명이, 저는 조금 빨라요, 생일이. 음력 2월 생인데 외사촌 형이 음력 12월 생이야. 그러면 뭐 몇 개월 차이나, 3개월 차이밖에 안 돼. 근데 꼬박꼬박 지금까지 내가 형이라고 대접을 해주고 있어. 다음에 3번. 그녀는 결혼 7년 만에 임신하여 지금 홀몸이 아니라 혼몸이죠. 혼몸. 혼몸. 자, 다음에 4번. 헙수룩하게 차린 아주머니 한 분이 차비를 좀 빌려달라며 다가왔다. 헙수룩하다. 첫 번째 뜻은, 원래 이 헙수룩하다의 뜻은 그 머리털이나 수염이 자라서 어떻게 좀 덥수룩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옷차림이 좀 어지럽고 허름하다. 옷차림이 좀 어지럽고 허름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뜻으로 사용이 된 거지, 여기서는 헙수룩하다가. 다음에 이 헙수룩하다, 아까 내가 뜻을 말할 때 원래 첫 번째 뜻에, 헙수룩하다의 첫 번째 뜻에 머리털이나 수염이 자라서 텁수룩하다라고 해서, 텁수룩하다. 그래서 텁수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텁수룩하다. 텁수룩하다. 이 텁수룩하다는 머리나 수염다리가 자라서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어지러워 보이다, 이런 뜻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좀 틀리게 문제를 준다면 헙수룩하다 대신에 텁수룩하다 이렇게 문제를 줬으면 틀렸죠. 아주머니는 수염이 안 나요. 자, 다음에 8번.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떤 문제? 특기할 만한 것은? 하고 뭘로 출발했어요? 의전명사로 출발했죠. 그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숨이 답답하다, 아내 버릇해서 그런 사람들은 굳이 KF 그 마크가 찍혀있는 마스크, 그게 좀 답답해. 그건 황사용 마스크예요. 황사용 마스크.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비말 감염, 그러니까 침 주로. 그 왜 앞에 있니? 내가 미안하게. 그래서 그 침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가릴 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어제 뉴스에 봤더니 무슨 뭐 그
코로나 모자 그래가지고 모자에 챙에 여기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앞에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마트에 가면은 식료품 코너에서 파는 분들이 왜그 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가리고 있잖아. 음식에 이제 침 튀지 말라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런 얇은 마스크가 숨쉬기는 편해. 그런데 이 얇은 마스크는 이게 침 같은 게 묻으면 그게 이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KF 공그 저기 마크가 찍혀 있는 황사용 마스크는 그 안에 필터가 있어서 걸러주는 장치라기 때문에 훨씬 더 낫죠, 낫기는. 근데 이제 그게 숨이 좀 답답한데 이런 일회용 얇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요, 굳이 한번더 쓰신다면, 요즘에 마스크 값이 비싸서 진짜 하루 한번 쓰기는 너무 아깝잖아. 한번더 쓰신다면 마스크 앞쪽에 집에 가셔가지고 마스크 앞쪽에다 겉면에다가 또는 지금 학원에 있잖아. 앞쪽에, 그러니까 안쪽 말고 입 닫는 쪽 말고 바깥쪽에 저 손에 뿌리는 소독제 있죠? 그걸 좀 뿌려. 뿌려가지고 좀 이렇게 걸어놔. 그 소독제도 거기에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뭡니까? 코로나 병균을 죽인대요. 그래놓고 한 20분만 걸어놓으면, 그 소독제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 그 냄새가 빠져요. 처음에 이제 손 소독제 뿌리면 손에서 냄새 나요. 소독제 냄새가. 그거 금방 없어져, 그거.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에는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2, 3일 정도 마스크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독만 하신다면. 그래서 그면 마스크가 좀 불리하다는 이유는 그 면은 그저 습기를 흡수를 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토해낸 그침 비말을 흡수하는, 흡수해서 이 면은 확대 재생산하는 힘이 있어, 면이. 그래서 이제 비말에는 면 마스크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8번, 특기할 만한 것은 하고 뭘로 시작했어요? 의존명사로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일단 의존명사로 시작을 하면 서술어에 의존명사 있냐면 그것부터 찾아보세요. 끝에 보니까 정신이 있었다, 없어, 그죠? 의존명사가 그럼 무조건 그냥 틀린 거로 보세요. 그래서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이 있었다는 점이다. 있었다는 것이다. 점이다가 좋겠네, 점이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1번, 2번이 반대로 돼 있죠. 또 서술에 또 뭐가 보여? 의존명사가 보이죠? 그럼 주어에도 의존명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주어는 우리는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잃어가고 있다. 3번, 축구와 이 인연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되는데, 워낙 운동을 좋아했다. 누가? 그죠? 누가? 나는 워낙 운동을 좋아했다. 뭐 이렇게. 다음에, 그가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거 빼고 문제가 나와. 이 문장은 요거 빼고. 그것을 빼면 비문이 되지. 극복해냈다는 점에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크게 문제 없죠. 여기서 문제를 낸다면 그것을 빼고 나와. 다음에 9번 갑니다. 아래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진술은 하고 문제 나왔네요. 정보 파악 문제, 정보 파악이나 정보 추리형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주제 찾으라는 문제, 주제. 주제를 추리하라는 문제. 일단 앞부분 한두 문장 정도 읽어보시거나 선택지 보는 게 좋아요. 다량의 한자어들이 유입된 사실을 들수 있다. 한자는 대략 기원전 3세기에 이 땅에 전래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경에는 이미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 정도까지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언어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 단어는 앞에 쭉 있으니까 뒤를 봐야지. 사회상을 반영한다. 인간의 삶을 움직인다. 상징적인 기호체계이다. 개인적으로는 막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 지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이러한 한자어는 구후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학이 융성함에 따라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요게 정답을 제시하는 문장이죠.
뭐 때문에? 불교, 무슨 뭐 유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 사회상,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가 근대국어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한글을 배우면서 한자 배우기가 쉬워져서 그래요. 다음에 10번 제목을 묻는 문제. 주제의 제목, 궁극적 주장, 제목을 이렇게 문제의 제목이란 단어가 써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지문이 설명문이야 논설문이야? 설명문. 그러니까 주제라고 묻기도 하고 제목이라고 묻기도 하고 궁극적 주장이라고 묻기도 하는데 이게 다 같은 문제인데 주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포함하는 함축하는 용어인데 제목이라고 부를 때는 주로 지문이 설명문일 때 궁극적 주장이라고 부를 때는 지문이 100% 논설문일 때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문이 좀 길지요. 길고 또 이 지문 좋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같이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내서 소리내서 읽으세요.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하고 과학 제재죠. 과학 일단 아주 중요하고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건 없어. 바로 이게 주지문이죠. 주지문 일반적 진술. 우선 과학이 완전히 직업화해서 사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존재한다. 자, 현대 사회에서 과학은 아주 중요하고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놓고 우선 과학이 이렇게 나갔어요. 앞에가 주지문, 뒤가 근거제시문이야. 따지고 보면 여기 때문이다 붙이면 딱 들어가. 왜냐하면 과학이 완전히 직업화해서 사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게 때문이다 이게 없기도 해 이렇게. 그래서 과학이 직업화했어. 직업화. 그래서 사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존재해.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사회의 인력의 아주 큰 부분이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의 큰 부분이 과학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설단체의 막대한 예산이 과학의 연구 및 교육 및 연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시가 있죠. 이런 도시. 대전. 대전에 연구단지 있잖아. 그죠? 근데 연구단지는요, 솔직히 대전 시민들에게 별로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곳이야. 그 연구단지의 주 인력들은 첫 번째 과학자 아니면 공무원 밖에 없어요. 그래 봐야 뭐 그 연구단지 내에서 이제 그 이외에 좀 청소하는 분들 뭐 이런 정도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연구단지에 취업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요. 그건 전문가들 집단이기 때문에. 또한 과학은 여기 또한 과학은 굉장히 큰 힘과 실용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두 번째 문장에서 우선 그 다음에 또한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한 과학은 이 문장하고 연결되는 문장은 어디라고? 우선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래서 과학이 왜 중요하고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온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나온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또한이란 문장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된다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빨리빨리 그게 체크가 돼야 돼요. 더더군다나 또 문장이 짧아졌죠, 금방. 또한 과학은 굉장히 큰 힘과 실용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왜? 그 왜가 나와야 돼, 또. 비단 기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물질적 힘만이 아니라 방법 면에서도 과학은 큰 힘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흔히 통념이죠. 과학적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옳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점이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비단 자연과학 분야들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인간의 현상에 대해 다루는 소위 사회과학의 분야들마저도 자연과학의 방법을 표방하게 되는 일까지 빚게 되었다. 한편 이같이 과학이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것과 관련된 일로서 현대사회가 당면한 여러 중요한 문제,
중에 이제 예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환경 보전 문제, 인구 조절 문제, 무기 개발 및 억제 등 요까지가 이제 인류 현대 사회가 당면한 여러 중요한 문제요. 세 가지가 등큰 문제들이 모두 그런 예들일 것이다. 그래서 첫 단락이 굉장히 길은데 실은 이게 원래는 두 단락이나 세 단락 정도 되는 걸 지금 문제 주려고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1단락에서 보면은 뭡니까? 우선 과학이 완전히 직업화해서 사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존재한다 요구하고, 또한 과학은 굉장히 큰 힘과 실용적 효과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죠, 순기능.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끝머리 보면 현대 사회가 당면한 여러 중요한 문제, 환경 보존의 문제, 인구 조절 문제, 무기 개발 및 억제 등 요런 것들도 실은 과학 기술이 만들어낸 하나의 역기능이죠. 그렇게 본다면 첫 단락만 가지고도 문제는 어지간히 지금 풀려요, 답은. 자, 2단락 봅니다. 그러나 그리고 1단락 읽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세요. 명암이냐, 중요성이냐, 전문화냐, 나가야 할 방향이나. 문제는 2번 단락에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야. 첫 번째 단락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그러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단락 얘기를 두 번째 단락이 완전히 뒤집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무슨 관계? 서술 방식상 대조가 되겠죠. 대조. 그러면 여기 제목도 대조가 되는 제목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명암이지, 명암. 명과 암, 밝은 명과 어두운 명. 그러나 단은 읽을 수 없고, 중요한 지문이지만 단은 읽을 수 있고,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과학의 내용은 점점 전문화되고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놈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유되는 그런 소유물이 되었다, 문제는. 즉,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죠. 끝머리, 그만큼 전문화된 과학이 일반 지식인들로부터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로부터, 즉, 사회과학자나 인문과학자는 완전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과학에 접근을 당연히 못하겠지만, 같은 자연과학자끼리도 분야별로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서로 접근하기가 힘들게 됐다. 3번 단락, 그런데, 과학이라는 문화 현상 자체가 사회의 다른 요소들로부터 유리되는 결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그런데 자리에는 그래서가 들어가도 돼요. 지금 2번 단락에서 나온 내용에다가 그래서 집어넣어도, 그런데 대신에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문화 현상 자체가 사회의 다른 요소들로부터 유리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한 여섯 번째 줄, 이런 식의 생각은 일반 지식인들이 과학의 내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문화 현상의 성격, 본질, 그리고 그것의 사회 내에서의 위치나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도 무지해지게 만들었다. 결국 과학의 중요성이 더없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과학에 대한 여러 면에서의 인식과 이해는 아주 힘들어지고 드물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런 지문들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요 지문 가지고 요런 문제도 낼수 있지만, 다른 뭐 정보 파악 문제도 낼수 있고, 정보 추리 문제도 낼수 있고, 다음에 이런 요 과학에 관련된 지문들, 과학의 명과 암에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 지문을 집에 가셔가지고 적어도 꼼꼼히 한 문장 한 문장 뜻을 생각하면서 꼼꼼히 읽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요약을 좀 해봐. 요런 지문들은 요약을 좀 해봐. 그러고 나면 요약을 했던 지문들은요, 머릿속에서 잘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서 고딩들한테도 꼭 요약을 시켜요. 무조건 요약을 해갖고 와라, 좋은 지문들은. 자, 다음에 11번 어휘 문제. 또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기까지는이 아니라 조정이 아니라 종이죠, 조종. 조정은 둘 사이의 분쟁을 화해시키는 걸 조정한다고 그러죠, 조정. 조종은 뭐 기계, 뭐 비행기나 자동차, 무슨 뭐 배, 이런 거를
다루는 것을 조종. 또는 이제 문맥적 의미로 그 사람한테 쓰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 이런 뜻으로도 조종 이란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 민주 의식을 실험이 아니라 시험. 예. 실험은 실제로 경험하다. 실제로 해보다. 실제로 경험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해보다. 실험은 시험은 뭘 검사하고 뭐 평가하고 이런 거를 예, 시험하다 또는 그 뭐 증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시험하다. 다음에 3번 전자산업 중 이동통신 부문만이 흑자를 내고 나머지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동통신 부분 이렇게 나왔으면 틀릴 뻔했어요. 부문 맞습니다. 부문은 틀리고 부문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어떤 그 범위나 카테고리나 또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부분을 부문이라고 그래. 부분은 전체의 반대말. 부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카테고리. 요거를 부문. 그래서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문장에 언제 쓰이냐면요. 전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의 의미로만 쓰여. 그래서 문장을 읽어봤더니 이 문장이 지금 전체와 관계 있는 문장이야. 전체와 관계 있는 문장이야. 그럴 때는 부문이란 말을 안 쓰고 그때는 부분이란 말을 써야 돼요. 부분. 다음에 4번. 월말만 되면 기업마다 만기가 된 어음을 결제. 예, 결제가 아니라 결제가 되겠죠. 이때 결제, I가 들어가는 결제는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사가 아랫사람의 어떤 그 안건을 결정해 주는 일, 승인해 주는 일을 결제. 그래서 따라합니다. 결제 서류. 이렇게 결제라는 말 뜻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결제 서류 이렇게 외우면 금방 이해가 되죠. 다음에 결제. 어이가 들어간 결제는 첫 번째 뜻은 일을 끝마친다 이런 뜻이에요. 일을 끝마친다. 또는 경제에서 쓰는 뜻으로 돈을 지불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거래를 끝마친다. 그래서 뭐 어음의 결제, 어음 결제 이럴 때 쓰죠. 어음 결제. 다음입니다. 어음 결제. 다음에 12번 갑니다. 어법 문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낯설은 얼굴이었다. 실은 이 문제 어법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휘 문제예요. 어법 문제를 가장한 어휘 문제. 낯설은이 아니라 낯선. 예, 낯선. 바로 붙습니다. 선. 그러니까 기본형은 낯설다야. 낯설다. 그때 관형사형 전섬유가 붙을 때는 낯설에 니을이 탈락을 하고 바로 거기에 뭐가 붙어? 관형사형 전성음이 니은이 바로 붙어서 그냥 낯선입니다. 낯선. 낯선. 다음에 2번. 어느새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부쩍 는다. 는. 예. 기본형은? 예, 아까 낯설다하고 똑같아요. 기본형은 늘다고, 늘다에서 관형사형 전성음이가 붙으면 니을이 탈락을 하고 거기에 뭐가 붙어? 관형사형 전성음이 니은이 바로 붙어서 는. 이렇게 됩니다. 는. 이게 낯설은, 늘은 이런 말을 잘 쓰는 도시가 어디야? 우리 충청도. 충청도 사람이 말을 이렇게 길게 느려 쓰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다음에 3번. 서슴치가 아니라 서슴지입니다. 서슴지는 무슨 동사? 불완전 동사예요. 불완전 동사가 뭐라고? 설명 좀 해봐. 불완전 동사. 보통 동사 형용사들은 정말 우리말의 동사 형용사들은 무한은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 무한에 가깝도록 많은 활용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동사가 활용형이 많을까? 형용사가 활용형이 많을까? 일반적으로 동사가 훨씬 많습니다. 형용사보다는 그때 보통 활용형이 최소 50개 이상씩은 다 돼.
그런데 활용형이 한개 내지는 두 개, 세개 정도로 이렇게 극히 제약이 있는 그런 활용형을 가진 동사들을 우리는 무슨 동사? 불완전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이 기본형 서슴다, 땀이다, 서슴다, 삼가다. 또 뭐가 있지? 빨리 생각해봐. 말다. 말다는 아닌가? 또 뭐가 있지? 왜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몇개 있어. 찾아봐. 집에 가서 꼭. 여섯 개인가 있어.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서슴다, 다음에, 달다. 달다. 나한테 다오 할 적에 쓰는 달다. 또 저기 불완전 동사죠.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여기 서슴다 하고 다음에 삼가다. 삼가다. 삼가다라고 표현해야지. 그래서 삼가해주세요. 이거 잘 나오죠, 시험 문제.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기본형이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 삼가다. 그래서 요 해가 떨어지고 삼가주세요. 이렇게 써요, 이것도. 이 서슴다보다 이 삼가다가 시험 문제 더잘 나와요. 서슴찌 할 적에는 발음은 서슴찌라고 된소리 발음이 나오지만 쓸 적에는 그냥 지로 씁니다, 지. 그다음에 4번. 나오네, 여기.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삼가해야가 아니라 삼가야요. 다음에 13번. 한글 맞춤법이 바른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일반 행정직 시험에서 작년에 일반 행정직,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아무튼 간에 희한하게도 어문규정 문제가 단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반 행정직에서는 그렇다고 또 올해도 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하면 안 돼요. 하여튼 해놓기는 해야 돼. 자, 1번. 코빼기 읽어봐. 코빼기 맞습니까? 이때는 빼로 적어야 돼요. 코빼기. 야, 코빼기도 안 비치냐? 알지? 코빼기. 다음에 엇그제 맞나요? 엇에 시옷이 아니라 지읒이죠. 지읒. 이 지읒이 왜 지읒일까? 어제에서 온 말이야. 어제. 이 엇이 어제. 어제. 그래서 어제 뒤에 제가 지읒이죠. 지읒. 그래서 어제 그제 이게 줄여서 엇그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에 귀고리 맞나요? 다음에 왠지 맞나요? 우엔에는 지를 못 붙여. 오엔에만 지를 붙여. 다음에 가심난 맞나요? 아등바등 맞아요? 아둥바둥으로 많이 나오죠. 우로. 아등바등, 아등바등. 다음에 털어먹다 맞나요? 숙희와 맞나요? 다음에 부조돈 맞나요? 맞습니다. 다음에 호루라기 맞아요. 지리한. 지리하다는 비표준어죠. 지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문학적인 용어로 쓸 뿐이지 비표준어입니다. 표준어는 지루하다. 지루한 사람이다. 지루한. 지루한 장마. 다음에 쌍판대기. 발음은 이 상도 쌍으로 나오고 다음에 대도 때로 나오지만 쓸 때는 다 예사소리로 기록을 합니다. 상과 대. 그래서 읽을 때 되도록이면 상판대기 이렇게 있는 대로 읽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에 14번. 그리고 상판대기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지요. 자기한테만 써, 자기한테만. 나는 쌍판대기인데 내건 맞아, 이거. 쌍판대기 이거 맞아. 이런 얼굴로 살고 있으니까. 다음에 14번. 외래어 표기에 다이아몬드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다이어몬드는 사지 마세요. 그거 짝퉁이에요. 다이아몬드. 다음에 다큐멘터리 시작. 맞았나요? 다음에 로얄티 맞았나요? 아니죠. 로얄티가 아니라 로열티죠. 열티. 로열티. 다음에 대뷔 맞았나요?
틀렸죠? 대, 브이. 예. 우이가 들어가야죠. 우이. 예. 대, 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마니아 맞았나요? 예. 다음에 로브스터 맞았나요? 랍스터 틀립니다. 아, 맞습니다. 다음에 로브스터 맞습니다. 다음에 밸런스. 다음에 사이클. 적을 때는 사이클로 적고 읽을 때는 이 사가 약간 된소리 발음이 나와요. 사이클로. 제가 취미생활을 이 저 자전거 타는 거를 취미생활 운동 삼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사고를 좀 쳤습니다. 예, 이 사이클을 한 대 주문을 했어요. 100만 원 내고. 근데 100만 원이면 굉장히 그 취미생활로는 큰 돈인데 그죠? 근데 다 그 사이클을 많이 타본 사람들은요.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뭐가 비싸네. 그래서 그 저 그 선수 생활을 했던 사이클 선수 생활을 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통해서 이렇게 사게 됐는데 선생님 이거요. 되게 싸고 되게 좋은 거예요. 얼마 그랬더니 100만 원만 내세요. 그게 뭐가 싸 그랬더니 아, 되게 싼 거래. 그냥 야, 어느 정도 되냐? 자전거가 탈 만한 건 니들이 타는 건 걔는 선수 생활까지 했더니 지가 선수 생활을 탔던 자전거가 3천만 원짜리래. 그래서 미쳤냐? 그건 차를 타지.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죠. 15번, 예, 그 자전거 운동이 자전거가 참 좋아요. 내가 해보니까 한 5년 해봤는데 정말 권하고 싶은 그런 운동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단지 이제 자빠지면 다친다는 게 조금 문제인데 충북 청주나 다음에 대전, 세종 이 지역들은 그 시에서 전 시민의 자전거 보험을 다 들어놨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몰랐지요? 나는 자전거를 타니까 알지, 그거를. 그때 그냥 가서 치료 받으면 안 돼요. 꼭 119를 불러야 돼. 왜냐면 119를 불러야 증명이 되는 거거든, 내가 다쳤다는 게. 그냥 병원으로 가면 내가 자전거를 타다 다쳤는지 뭐하다 다쳤는지 증명이 안 되잖아. 119가 와가지고 119 대원이 자전거도 자빠져 있고 나도 자빠져 있고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다친 거를 봐야만이 증명이 돼서 특히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이 부러지고 손목뼈가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다쳐요. 그럴 때는 자기가 개인 비용으로 쓰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럴 때는 119를 불러가지고 119 한번 타봐. 공짜니까 타보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제공하는 돈으로 공짜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15번 로마자 표기 문제 나갑니다. 답심리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항상 로마자 표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음성값. 에이, 발음 촌스럽게 말하지 말고 이제 배웠으니까 음성값으로 적어라. 음성값으로. 그래서 답심리 이렇게 되죠. 답심리. 그때 십 비읍이 비음화돼서 미음으로 바뀌고 다음에 리의 리을도 비음화돼서 니은으로 바뀌고 자음동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한다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적어야 돼? R이 아니라 N으로 가서 이제 N. 리 할 때 R이 아니라 N. 다음에 명륜동. 명륜동도 음성값으로 적으면 명륜이 되죠. 륜. 륜이 륜. 비음화돼가지고 그래서 R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N으로 적어야 되죠. 다음에 을왕리 해수욕장. 을왕리 뭐 크게 을왕리 뭐 크게 여는 법칙 빼놓고 별로 뭐 될 게 없잖아 이거는. 을왕리. 아, 을왕리에 니 니기 니 리가 니로 바뀌네. 비음화 돼가지고 근데 N으로 제대로 적었네. 이거 틀린 게 없네. 다음에 광할로. 광할로 이건 설치금화에 의해서 한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죠. 왜냐면 다음에 리을, 리을이 덧나게 되면 뭘로 적습니까? L, L로 적죠. L, L. 그래서 로마자 표기에서 반영이 되는 거 첫 번째 자음동화. 두 번째 국외음화. 세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세 번째 뭐? 음원 축약. 중에서 체언은 안 돼. 용언만 돼. 용언만 음운 축약 된 걸 반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뭐? 자음동화. 아니, 적지만 말고 적어놓는다고. 머릿속에 넣어야지, 이제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자음동화 다음에? 국외음화 다음에? 음운 축약 중에 뭐만? 용언만.
이거 적어 놓는 것도, 적는 거 뭐라고 않겠는데, 적는 거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 적은 거 꼭 한번 보지요? 보지요? 적었으면 봐야지. 16번, 의미 변화 양상이 기억과 같은 거, 예, 단어의 의미도 역시 변화였다. 개화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이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인정이 뇌물, 방송이 석방을 의미한다. 어의 전성이죠, 전성. 어의 확대가 있고, 어의 축소가 있고, 어의 전성이 있고. 그때, 방석. 방석은? 방석은 어의 확대야, 어의 축소야, 어의 전성이야.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그 방자에 보면요, 방자, 방석할 때 방자에 보면 풀초변이 붙어 있어. 원래 이 방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풀로 짰던 거예요, 원래는. 그 지금은 뭐 비단으로 쓰고 헝겊으로 쓰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이 방석은 어의 확대에 속하긴 하는데, 실은 이거는요, 최근에 와가지고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 아무것도 없다. 근데 굳이 방석을 세 개 중에 뭐든지 꽂아 넣어봐라. 그런다면 어의 확대 쪽에 좀 가까워요. 다음에 왕초. 왕초는 어의 확대일까, 축소일까, 전성일까. 요것도 확대죠. 왕은 원래 한 명밖에 없었잖아, 조선시대. 다음에 미인. 네, 이건 어의 축소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 미인은 하여튼간 남자고 여자고 간에 재주가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을 미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여자 중에 얼굴이 이쁜 사람. 다음에 씩씩하다. 지금 씩씩하다로 변했죠, 씩씩하다. 이 15세기 후의 씩씩하다는 엄하다예요, 엄하다. 엄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뜻이 변해서 씩씩하다 이렇게 변했죠. 정답 3번. 다음에 17번. 다음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처지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예, 속담에 적용하자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앞에 쪽 조금 읽어보세요.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은 1992년 5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0여 개 국이 가입하여 1994년 3월로부터 발효되었다. 그래 놓고 이제 속담 선택지 4개를 보시고, 그러면서 뒤를 보셔야지. 이 협약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맨 끝에 탄산가스 배출량을 교제받을 경우에 화력발전과 에너지 소비형 산업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가입을 해야 돼. 지금 상황이 그런 얘기잖아. 그죠? 울며 겨자 먹기다. 불 붙는데 부채질한다? 이건 언제 쓰는 속담이에요? 누군가 막 화가 나 있을 때 그 화를 더 도두는. 또는 그 누군가가 굉장히 안 좋은 처지 있는데 그걸 더 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때 쓰는 거죠. 다음에 18번. 다음은 사람의 성격을 이르는 말이다. 어휘의 뜻풀이가 알맞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요. 감사납다. 읽어보세요. 감사납다. 읽어. 이런 뜻이에요. 감사납다. 생김새나 성질이 억세고 사납다. 2번. 깐지다. 성질이 되바라지다. 이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성질이 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야무지다. 야무지다. 이런 뜻이에요. 깐지다. 성질이 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이 없고 야무지다. 쉽게 말하면 그냥 야무지다. 야무지다. 다음에 성질이 되바라지다 라는 뜻은 깐내 니은만 빼도 될 것 같아.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다음에 3번 읽어. 시작. 예, 도저하다.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곧아서 훌륭하다. 다음에 무람없다. 읽어. 시작. 무람없다. 이 단어는 염상섭의 3대에 나오는 단어예요. 3대에서 무람없이 저 조의관이 그 조덕기의 친구 병화가 집에 놀러 와가지고
건들건들 해가면서 그 저 덕기 할아버지 조이관한테 인사도 잘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저런 물아먹는 놈하고 사귀냐고 해가면서 이제 조이관이 덕기를 좀 그 책망하는 그런 대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 그래서 여기 따릅니다. 감사납다. 깐지다. 도저하다. 물어먹다. 요런 고유어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자, 다음에 19번. 예, 한자 문제가 나가네요. 한자 문제. 1번. 이두 맞습니다. 이두. 이때 그 두자. 두자가 원래 흔히 많이 쓰이는 읽을 독자예요. 이게. 네, 두자로도 쓰여요. 글자를 뜻할 때는 두자로 쓰여요. 다음에 상쇠 할 때 쇠. 이 쇠자가 실은 죽일 살자죠. 자살, 뭐 타살 할 때, 살인할 때 쓰는 죽일 살자. 근데 상쇠 할 적에는 부수다란 뜻의 쇠자가 돼요. 이렇게 한자 음이나 또는 한자 뜻이 두 개 이상인, 특히 음이 두 개 이상 있는 거, 이런 한자들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 다음에 오인이라고 돼 있죠. 오인. 오인이 아니라 오열이죠. 열. 그 열자, 열자. 오자는 탄식할 오자고 다음에 열자는 목이 맨다. 목맬 열자예요. 목이 맨다. 목이 매게 탄식한다. 오열. 할 적에 열자 앞에 앞에 붙어 있는 게 요게 이날 인자에 맞아요. 인자는 맞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요 앞에 입구가 붙어 있죠. 요거 붙어 있는 거 잘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부수. 부수 잘 보시라고. 오인 할 적에는 그, 다음에, 이게 맞나? 오인이? 아, 아니다. 이건 식자지. 아, 참을인. 이거 써야지. 오인. 이게 오인. 잘못 인식하다 할 때 쓰는 거. 오인. 오자는 그릇할 오. 잘못할 오자고. 인자는 알 인자고. 그래서 잘못 보거나 잘못 안다는 뜻의 오인. 그래서 사람이 말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들은 앞에 이렇게 말씀언변이 많이 붙어요. 다음에 은익, 예, 은익이라는 한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숨길 은, 숨을 은, 닉자, 감출 닉자, 감춘다는 뜻의 닉자. 다음에 20번.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나온 한자들은 눈에 많이 넣어놔야 돼. 잘 나오는 한자들이에요. 특히 앞에 부수. 네, 이두 할 때 두자는 읽을 독. 글자도 다음에 쇠할 때 쇠자는 죽일살, 부술쇠 뭐 이렇게 이건 음이 두 개 있는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오인 할 적에 오와 인은 앞에 입구가 붙는다는 거 다음에 오열 할 때 오열 다음에 오인은 여기 말씀언변이 붙는다는 거 자 다음에 20번 한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나왔네요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할 적에 이 권자는 권할 권자요. 권할 권자. 뒤에 힘력변이 있죠. 뒤에. 이건 권할 권자고 여기 권익할 때 권자는 권세 권자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은데 요 앞에다가 요걸 붙이면 권세 권이 되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붙이면 권세 권. 지금 글자가 요 뒤에 힘력자가 붙어 있죠, 이렇게? 요렇게 붙이면은 권하다라는 뜻의 권자가 됩니다. 권하다. 요렇게 붙이면은 권력 할 때 권자가 되는 거고, 요렇게 붙이면은 권하다 이런 뜻이야. 예, 권익할 적에는 권할 권자가 아니라 권세 권자. 앞에 나무역 목변이 붙어 있는 권세 권자가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익자. 더할 익자. 이익할 때 쓰는 말. 홍익 인간 할 때 쓰는 말.
다음에 2번, 예, 긍지, 긍자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길 긍.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이 뭘까? 혹시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긍지가 아니라 긍휼. 긍휼. 긍휼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 가엽게 여겨야 그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긍휼이란 단어. 다음에 긍지 할 적에 긍자는 불쌍히 여길 긍. 다음에 지자는 가질 지자. 가질 지자. 유지하다 할때 쓰는 지자 여기 유지하다. 보통 많이 쓰는 유지. 다음에 교정할 때 교자 앞에 화살시변이 붙어 있어요. 화살시변. 네. 교자 앞에 부수를 잘 봐. 이 교자는 앞에 부수를 싹 받거나 나오면 뭐를 쓰기도 하고, 이와 유사한, 걸 쓰기도 하고, 재방변을 쓰기도 해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와. 바로 잡을 교자인데, 이 바로 잡을 교자 앞에 부수를 잘 봐. 이게 화살시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붙어 있죠. 이런 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게. 알지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 여기 붙어 있잖아, 지금. 요 부수를 잘 보라고. 다음에, 정자는 발을 정자. 할 적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교정 그래 놓고, 이 발을 정자 대신에 요 정자에다가 정할 정자 딱 넣어가지고. 틀리게. 다음에, 도울 방자죠, 도울 방자. 다음에, 조자도 도울 조자. 협조할 때 쓰는 조자예요. 넘어갑니다. 2회. 1번, 예. 1회 1번에서는 박남수 씨가 나왔고, 2회 1번에서는 그의 제자 전봉권 씨가 또 나오고 있네요. 묘한 인연이네. 피아노라고 하는 시가 나왔지요. 전봉권의 피아노라고 제목과 작가가 쓰여져 있지요. 그럼 전봉권에 대해서 아는 학생이라면 일단 선택지부터 읽어. 1번 의인화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여튼 전봉권, 박남수, 뭐 김광균,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런 단어가 꼭 나와야 돼. 감각, 무슨 이미지, 심상 이런 단어가 꼭 보여야 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시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 마지막 시간에 그 시인론, 소설론 나눠줬지요. 그거 틈틈이 외우세요. 틈틈이. 의인화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2번, 인간과 다른 대상의 면모를 들추어 자연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3번, 이미지란 단어가 여기 딱 보이죠, 그죠? 3번만 이미지란 단어가 보여. 나머지 문장, 저기 선택지는 이미지란 단어가 아예 안 보여. 아, 읽지도 마. 이미지만 찾아서 다녀. 전봉권, 박남수 나오면 그냥 이미지. 답이요, 그냥 그게. 근데 전봉권이 누군가를 모르고 풀면 이거 다 읽어봐야 돼요, 실은. 자, 작품 봅니다. 1년 같이 읽습니다.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에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우리 이미지 시 중에는 가장 최초의 실험적인, 시험적이 아니라 실험적인. 실험, 뭔가를 최초로 해보다란 뜻으로도 실험이란 단어가 쓰여요. 뭔가를 최초로 시도해보다란 뜻으로도 실험이란 단어가 쓰여. 실험적인 그런 시입니다. 자,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야? 피아노에 앉아있는 여자가 피아노 위에서, 화로를 꺼내가지고 회를 쳐, 막 회를 쳐. 그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런 비슷해진 상황이, 그죠? 이 작품은 작품 전체가 공감각적 표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부분만 공감각적 표현이,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는 어느 한 부분만 공감각적 표현이 걸려 있는데, 이 피아노란 시는 작품 전체가 다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공감각적 표현이 걸려 있는, 이런 작품을 자주 보기는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아노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서 피아노를 쳐. 그럼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마다 뭐가 들려?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겠지요. 그 피아노 칠 때마다 튕겨져 나오는 소리를 뭘로 바꿔놨어? 예, 생명력이 가득 찬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청각적인 것을 뭐로 바꿔놨어? 시각적으로 바꿔놨지요. 그러니까 어디가 딱 부러지게 공간각적 표현이야가 아니라 이거는 시 전체가 그냥 공간각적인 표현. 그거 이외에는 이 시는 없어. 무슨 정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아노를 치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거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시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미지 시야 이게 바로. 그래서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이건 뭐야? 쏟아지는 물고기는 뭘 말해? 바로 그 아름다운 여인이 치는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을 말하는 선율. 다음에 이연 나는 시작.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들면 다쳐요. 뭔 얘기야 이건 또? 뭔 얘기일까? 나는 바다로 가서. 즉 그녀가 연주하는 연주곡 전체가 그 곡 자체가 바다야. 그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그 연주하는 곡 중에서도 나를 감동시키는 어떤 특정한 멜로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때 나는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감동시키는 선율 멜로디를 집어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선율이 있었다. 이 음악이 나를 무지하게 감동을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시. 그러니까 요게 바로 순수한 박남수 아까 배웠던 시, 새 같은 시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죠? 뭔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 이렇게 새처럼 우리도 좀 순수하게 살자.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이런 순수한 자연을 자꾸 해치지 말자. 물질 문명으로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 시는 무슨 메시지가 없어. 그저 내가 경험한 내용을 어떻게 공간각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표현만 했을 뿐이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어요. 이게 바로 순수한 이미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연상을 통해서 제재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화자의 느낌만 드러내는 시. 순수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우리는 시라고 그러면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문학 그럼 뭔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시를 만나면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뭐 얘기하자는 거야? 아니 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느꼈다고. 그냥 느낌만 얘기 쓴 거야 느낌만. 이런 게 바로 뭐야? 순수한 이미지시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이미지시는 주제가 없어 보여 느낌이. 다음에 2번.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구나. 또한 이런 느낌을 그런 감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여기서 끝나면 돼요. 다음에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 이렇게 문제 나갔지요. 표현 방법 묻는 문제예요. 뭐 무지하게 뭐 어려운 말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은 이게 또 뭐야? 이게 표현 방식이지 뭐예요? 다른 하나는 하고 문제를 물었지요. 자, 1년 읽어봅니다. 시작. 시포를 널어놓은 듯한 희미한 강줄기, 몽롱한 무덤의 봉우리, 쓰러질 듯한 초가집 추녀가 눈물겹다. 어젯밤에 나를 부여잡고 울던 옛 서울은 오늘 아침에도 눈물을 거두지 않은 듯. 시포, 무서운 말이에요. 시신을 덮는 포, 즉 우리가 돌아가신 시신을 염할 때 이제 그 배로 이렇게 싸매지요. 그게 시포야. 아무튼 여기 보면은 쓰러질 듯한 초가집 추녀가 눈물겹다라고 표현돼 있어. 이때 초가집 추녀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지요. 뭐 묻는 문제냐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시적 대상 묻는 문제예요. 객관적 상관물이냐, 선망의 대상이냐, 정서적 매개체냐 이거 묻는 문제라고. 이제 그러면 어떡해. 아무튼 간에 초가집 추녀가 눈물겹다. 초가집 추녀가 아무리 허려 보여도 초가집 추녀가 슬플 이유가 없잖아. 내가 슬프니까 초가집 추녀도 그냥 슬퍼 보이는 거지. 다음에 2번 귀똘이 읽어 시작. 귀똘이 저귀똘이 어여쁘다 저귀똘이 언 귀똘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저 혼자 우러에어 사창의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비록 미물이나 무인 동방에 내뜻 알리는 저뿐인가 하더라. 많이 배웠던 사설 시조죠. 이때 귀똘이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죠. 시적 화자에 어여쁘다는 불쌍하다는 뜻이죠. 다음에 3번
우러라 시작. 우러라 우러라 세어 차고니러 우러라 세어 널라와 시름한 나도 차고니러 우리 누라 얄리얄리 얄라 형 얄라리 얄라 청산별곡 2절. 뭐요? 객관적 성관물이죠. 4번 편편 황조여 자웅상이 다음에 염화지독이니 수기역이라 뭐요? 황조가. 이렇게 한자로만 써놓으니까 한시 형태로 써놓으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때 편편 황조 새드 이 저 꾀꼬리들은 꾀꼬리가 맞죠? 꾀꼬리들은 쌍쌍으로 나 다녀. 근데 나만 님을 잃었어. 그러니까 이건 선망의 대상이지. 그래서 1번에 3번까지는 객관적 상관물, 4번은 선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머무는 문제 결국은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객관적 상관물 시작. 다음에 선망의 대상. 다음에 정서적 매개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묻는 거.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이규보의 슬견설이라고 하는 고려 말의 폐관문학. 중요한 작품이죠. 폐관문학 중에는 내가 지난달 요 수업할 적에 폐관문학 작품 한 다섯 개 작품 쭉 이렇게 제목 알려줬던 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슬견설. 슬자는 이 슬자에 이 뭐 옛날 머리에서 사람 머리에서 살면서 이 머리 피부에 그 저 빨대를 꽂고 피 빨아먹었던 흡혈 곤충. 되게 조그만해요. 눈이 잘 배도 안 해.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봄이 돼가지고 날이 따스워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 엄마들이 애들 불러가지고 담벼락에서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담벼락에서 엄마 저기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 끼고 앉아가지고 그 저 머리카락에서 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똑 누르면 약간 딱 하는 소리가 들려. 이가 터져 죽는 소리가. 꼭 저 왜 그 밀림에서 원숭이들이 왜 그 저 애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털 골라주는 그런 장면 하고 거의 그 풍경이 흡사해. 그런 풍경들이 70년대 중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샴푸가 나오기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 풍경이. 그러다 이제 샴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머리에 이가 살아. 그러니까 샴푸가 그만큼 독한 거야. 어떻게 보면 농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머리가 사라졌어요. 논에. 물론 거머리가 살면은 거머리가 우리 몸에 붙으면 안 좋지. 피를 빨아먹으니까. 하지만 거머리가 살 수 없을 정도면 다른 생물도 살기는 힘들겠지요. 굳이 사람이 꼭 그렇게 이를 꼭 그렇게 전멸시킬 필요가 있을까? 마찬가지야. 코로나도 이제 코로나는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바이러스죠. 코로나는 감기예요. 감기. 인플루엔자가 뒤에 인플루엔자 이렇게 붙으면 그게 독감이고 바이러스가 붙으면 그냥 감기야. 아니 왜 이 감기 하나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릴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일반적인 감기가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훨씬 많아요. 몇천 명 돼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또는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조심한다고 너무 또 처박혀 있다가 오히려 더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런 이소부와의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 아기를 키우는데 그 아기가 그 저 신탁을 받았는데 그 아기가 독수리에게 머리를 이렇게 쪼여가지고 죽을 운명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애 살리려고 상자에다가 애를 넣어놓고 항상 바깥으로 못 나오게 독수리한테 쪼이면 안 되니까. 근데 하루는 그 상자 문을 열어놨는데 그 상자 문에 그 이렇게 자물쇠를 거는 고리가 있었어요. 쇠로 된. 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 상자가 딱 문이 저기 그 뒤에 있던 문이 딱 닫히는 통에 그 쇠 고리가 애 머리를 때려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결국은 독수리가 애 머리 쪼아서 죽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되 그 건강을 해치지 말고 특히 그 사람들과 겹치지 않는 한에서 야외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꼭 해야 돼. 왜 이 코로나가 폐를 망가뜨린대잖아. 내가 지금 가르치는 대전에서 가르치는 고등학생 중에 하나가 크라니넷을 부는 애가 있어. 걔 엄마가 어제 연락이 왔어. 우리 애는 폐가 중요한데 코로나에 걸리면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걔는 보내지 말라고. 봐서 엄마하고 애하고 잘 상의해 봐서 오고 싶을 때 보내라고.
뭐 괜히 또 나한테 왔다가 나 때문에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 망가졌다 그러면 그거 참 나도 큰일이잖아, 그죠? 그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돼요. 폐를 좀 건강하게. 그래서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엊그저께 계룡산 약 4시간 동안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걸려. 오히려 건강. 그러니까 이 저항력, 면역력이 좋으면요, 괜찮아요. 자, 작품 봅니다. 기왕이 나왔으니까. 슬견설. 이 슬자와 다음에 개견자. 아, 그래서 이와 개에 관한 이야기. 무슨 얘기일까? 어떤 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폐관문학은 앞에 부분은 뭐예요? 그 작가가 그 경험한 내용이 나와. 구체적인 내용.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하고 쌍따옴표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끝난 거죠. 손이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럽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 대꾸하니 이는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되돌았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해서 여기부터가 주제야. 이제 여기부터. 폐관문학은 이 뒤쪽에 주제가 항상 형성돼요. 무릎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기를 싫어한다. 그게 개가 됐던 사람이 됐건 이렇게 육중한 큰 짐승도 그렇지만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기 싫어합니다. 걔네들도 먹고 살려고 지금 우리 인간 몸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 난리를, 그죠? 걔네들도 생명체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돼. 이제 그만큼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면 되겠죠.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본질은, 모든 생명체의 본질은 같다. 이게 주제예요. 이 작품의 주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하는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과 마디마디가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가 3.1절이었는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3.1절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지나갔지요. 솔직히 바늘로 여기 손톱밑만 한번 찔러도 무지하게 아파요. 그죠? 뭐 여길 찌른다고 더 아프고 여길 찌른다고 덜 아픈 거 하나도 없어, 사람은.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분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다 같은 거다, 본질적으로 생명체는.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바로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하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다음에 생명이 있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작고 크고 할 것 없이 생명은 다 중요하고 같다. 1번, 상반된 두 소재를 이용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슬견설, 폐관문학은 그 교술 장르. 다음에 2번, 상황을 역설적으로 제시하는 거 없어요. 다음에 적절한 예를 들고 있지요. 다음에 변증법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양시론이야, 양비론이야, 이거는. 양시론이 되겠죠. 큰 놈도 생명이 중요한 거고, 작은 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놈도 생명이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중요하다. 양시론적인 변증법적 추론을 하고 있지요. 쉬었다 합시다.